자, 안녕하세요. 인천섬 이야기 오늘 여덟 번째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 대해서 이제 쭉 보셨고요. 좀 멀리 있는 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서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가는 데인데 덕적은 뭐 보통 1시간 정도면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4, 5회 정도는 덕적도, 덕적본도, 구럽도, 백아도, 울도, 그 다음에 문갑도, 이런 순으로 이렇게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으로 오늘은 덕적본도, 덕적도의 그 최분도 신부님과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이런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요 지도에 보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이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이제 덕적면이 있습니다. 덕적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 왼쪽으로부터 구럽도, 백아도, 울도, 그 다음에 지도, 문갑도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제 성갑도라고 하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요 덕적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덕적면에 대해서 인천섬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덕적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도록 하시죠. 뭐 덕적도는 인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한 82km 정도 떨어져 있고 배를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배를 타고 하면 좀 빠른 배는 1시간 정도 가고 만약에 차를 가지고 간다 이러면 대부 베리오를 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마도 이제 인천에 있는 섬 중에서 가장 크고 또 교통이 발달해 있고 접근하기 제일 좋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덕적이 서해안 연안도서에 그 섬의 교통, 행정, 그다음에 수산의 그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래 왼쪽에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이제 서포리 해수욕장입니다. 서포리에 있는 해수욕장인데 꽤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957년도에 개장했고 1977년도에 이게 서해안 국민 관광지로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섬을 가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서 여기 한번 여름방학 때 가는 게 꿈이었던 거고 만약에 그랬다 놀러 갔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왔다고 이제 많이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맞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 동네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저희는 안 맞고 뭐 이제 이렇게 했던 이런 거 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가장 가고 싶은 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포리 해수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좀 한적한데 옛날에는 정말 아주 유명한 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북쪽에 있는데 북리에서 조금 더 가면 되는데 여기가 능동 자갈마당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경치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자갈로 이루어졌는데 여기가 낚시터 중에 꽤 유명한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연안부두에서 그 낚싯배가 나가면 여기까지 나가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선미도인데 이거는 이제 무인도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 선미도 등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부부가 그 흑염소를 길러서 흑염소가 굉장히 많이 이제 있었던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여기 덕적 섬하고 선미도 사이에 그 해상풍력 발전을 지금 한다고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고 언제까지 뭐 개발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덕적도에 대해서 이제 인구 현황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만 볼게요. 그 아래 보신 것처럼 덕적도 2020년 4월 이제 현재 덕적 본도는 한 1,344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여도가 275명, 문갑도가 110명, 백아도가 한 56명 이제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울도는 한 68명 정도 나와 있고 요건 이제 주민등록상의 인구니까 이거보다 실제 사시는 분들은 좀 이제 약간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면 한 살부터 65세까지 그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뭐 10살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
북도가 한 66.2%, 그다음에 덕적이 61.4%, 자월도가 62.8%.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이 옹진군 섬 중에는 덕적면하고 자월면이, 덕적도하고 자월면, 여기가 가장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고 노인 인력이 좀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백령도, 뭐 대청도, 연평도, 이제 여기 인천에서 좀 접근하기 어려운 데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인구가 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상의 인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덕적을 이게 그 근현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인구 변화인데, 원래 덕적은 그 해방 전이나 6.25 전까지만 하더라도 덕적에서는 한 4,500명, 5,000명 정도 인구가 이제 그 덕적에 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분들이 북쪽에서 이제 전부 다 대거, 뭐 연평도나 백령도나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덕적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주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제 탈출해서. 처음에는 전쟁이 금방 끝나서 이제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왔는데 전쟁이 길어지고 한 3년 정도 됐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눌러서 장착을, 앉아 이제 생활을 했던 데인데, 그래서 54년도에 인구를 보면 12,788명 정도 됩니다. 총 인구가. 굉장히 많죠. 이 중에 그 피난민 현황은 대체적으로 한 4,5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에는 886명, 이 진리 이구에는 700명, 그 다음에 북리. 진리하고 북리 쪽에 가장 실향민이 많이 살았었던 거고, 나머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덕적 인구의 한 40% 정도가 실향민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정된 섬이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에, 그 다음에 또 덕적도는 그 평야가 많지 않습니다. 쌀 농사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 갑자기 약 4,000명 정도의 실향민이 오다 보니까 주민 간의 갈등들이 상당히 심해고, 또 경제난에 고통받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했죠. 그래서 산에 그냥 집도 못 짓고 움막을 가지고 산다거나 이런 걸 생활했던 거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고기를 잡거나, 그 다음에 뭐 뗄감을 해야 되는데, 고기는 이 어구, 어법이나 배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거고요.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뭘 하셨냐면, 산에 있는 나무를, 그 당시 연탄이라는 게 아니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배서 나무를 충남 쪽에 파는, 이렇게 이제 해서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50년대부터 덕적도에는 원주민하고 실향민들의 약간의 갈등적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섬이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70년도 들어서 한 5,000명 정도로 줄어들고, 최근에는 인구가 전부 합쳐서, 그러니까 덕적면이라고 그러죠. 약 2,000명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덕적도 풍경을 좀 보실게요. 왼쪽에는 비조봉이라고 하는 덕적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아마 해발 한 290m? 약 300m 정도 약간 낮은, 이 정도인데 굉장히 높은 데 중에 하나죠. 비조봉에서 본 그 서포리 마을의 전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앞에가 이제 그 서포 해수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치가 상당히 좋고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서 보시면 그 옆에 이제 문갑도까지도 보고 아주 경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이 상당히 높으니까 한 6시간 정도 등산할 수 있는 이런 코스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등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자전거도 빌려주는데, 자전거도가 상당히 잘 나 있어가지고 약간의 고도 차이는 있긴 한데, 높낮이는 있긴 한데, 자전거 코스도 상당히 잘 개발돼서 자전거로 타실 수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 많고 워낙 잘 아니까 그냥 이게 섬을 걸어서 일주하는 정도, 산으로 안 가고, 그럼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는 이제 이런 건데, 경치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풍광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뭐 등산이나 그 다음에 뭐 그 사이클이나 뭐 걷기도 상당히 좋고 뭐 이런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서포리 해수욕장 바로 옆에서 걷다 보면 이 마을에 그 소나무 군락이 상당히 울창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름에 지금쯤 가면 거기 이제 맹문동이 쫙 깔려 있고 뭐 이러는데, 경치가 상당히 좋고, 더 좋은 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소나무가 워낙 잘돼 있어서 여기다가 차를 캠핑카도 갖다 놓고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물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이 소나무 군락이 크게 아주 형성돼 있어서 경치가 제일 좋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섬에 가고 싶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또 이렇게 휴가철이고 이럴 때 사람들이 많으면 접근하기 어려운데 여기는 좀 한가하면서 배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가족끼리 가기도 좋고 이게 머리 식히고 힐링하기 좋다. 이거 아주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섣포리 해수욕장 그에서 왼쪽으로 쭉 돌아서 가면 옛날에 부두칸 배터가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조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소나무 군락을 이제 걷다 보면 길가 옆에 그 이상한 이제 그 새로운 저기를 보실 겁니다. 이제 그 최분도 신부의 공덕비 이렇게 그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니 여기 덕적도가 최분도 이게 최분도니까 이제 외국 신부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신부님인데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덕적도의 최분도 신부와 그 마을 공동체에 관련돼서 이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분도 신부님에 관련된 자료고 요거는 최분도 신부님을 평생 모신 그 서포리에 사시는 서재송 그 회장님께서 자료 이 사진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분도 신부님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1959년도에 미국 그 저기 메리놀 외방 선교에서 이제 한국에 오셨고요. 아마 무역선을 타고 한 40일 만에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62년도에 연평도에 본당 주임 신부로 이제 부임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연평도가 워낙 중요하니까 연평도를 중심으로 서해에 있는 섬 22개를 공소. 그러니까 신부가 계시진 않지만 성당으로 갖고 있는 이제 성당으로 관할하는데 여기 이제 이걸 관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덕적도에 오셔서 이제 64년도에 이 섬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미군인 함정 배를 이제 그 구입을 해서 여기다가 병원선으로 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름을 이제 바다의 별이라고 이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상병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를 건조한 병원이 되겠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데 큰 치료를 할 수 없고 뭐 수술 이런 것도 안 되니까 1966년도에 덕적성당 옆에 이제 복자유배드로 병원이라고 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병원에는 뭐 외과, 내과, 산부인과 그 당시 보기 힘든 액성, 뭐 방사선과 이런 것까지 있고 현대 의료기구와 약품들이 서독이나 미국에서 직접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신식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여기에 근무해보고 싶은 이런 그 마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선 바다의 별은 배를 타고 덕적 문갑 배가 더 울다 돌면서 이제 환자들을 호송했고 이 복사 유베드로 병원에서는 치료하고 입원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의료 혜택을 받은 주민들은 약 연간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당시 배가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일은 섬인데 그 의사들은 어떻게 근무를 했을까요? 바로 성모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순환으로 6개월 동안 여기 근무하고 다시 오시고 그랬는데 이 시설이 워낙 좋고 당시 X선과도 있고 이 기계를 달아볼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도 나도 먼저 이렇게 여기 가서 근무하겠다고 이렇게 자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전부 다 없어지는데 수상병원하고 유베드로 병원도 없어지는데 이 장비를 전부 다 이제 성모병원으로 이제 기증하게 된 거예요. 부평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이제 기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부평 성모병원에 계신 분 의사들이 여기 와서 이제 병원 진료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 취재를 한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때 만나신 의사나 간호사 되신 분들도 몇 번 만나셨고요. 그분들의 그게 이제 평생 큰 보람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고 이제 굉장히 감명받은 이런 사례가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그 이 동네가 서포리 이 동네에서 60년 한 중반 65년도 66년도에 여기 그 발전기를 구입해서 여기 전기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돼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랐지만 저희도 70년대 중반 넘어서 전기가 들어왔는데 여긴 65년도, 66년도에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빨리 들어왔죠. 더군다나 섬 오지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 전기가 처음에 들어오니까 신기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놔달라.
뭐 이렇게 아우성 치고 여기저기 뭐 이게 뭐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민원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놔주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발전기 구입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전신주하고 철근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전신주를 박아놓고 그 위에 이제 전기가 지나가도록 하는 건데 이 전신주를 구입해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사오는 것보다 운반비가 두 배를 더 많이 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전신주 철근하고 시멘트를 구입을 해서 이게 동그랗게 만들지 못하고 이제 기술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 덕적도에서는 덕적도 나름대로 이렇게 사각 모양의 전신줄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렇게 쭉 이제 그 전기줄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동네 서포리 그 동네에 하고 그 산 뒤에 가면 북리 쪽으로 넘어가는 산 쪽에 보면 이렇게 사각 모양의 전신줄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다의 별이라고 하는 배를 개조해서 만든 그 병원선이 되겠죠. 이거 제일 왼쪽은 이제 복사 유배드로 병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60년대 중반에 전기가 들어왔다. 아주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여기가 이제 서포리인데 서포리에서 그 전신줄을 메고 이 여기 산이 높은데 이 북리까지 이렇게 그 산을 넘어서 그 전신줄을 놓고 사각 전신 저기 전신줄을 놓고 그 전기를 놓고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중에 서포리에서 왼쪽으로 있는 여기 진리라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여기는 이제 면사무소쯤 된 면사무소하고 학교가 다 여기 있습니다. 진리에 여기에 전기를 공급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처럼 전기가 계속 이렇게 24시간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발전기 조만한 거를 이제 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저녁부터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전기를 쓰고, 12시 넘으면 전기를 끄고, 그 다음에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런 이제 민영발전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72년도 내무부 자료에 보면 덕적도에는 약 850호가 850 가구에 약 600kW의 전기가 그 공급되고 있는데 이게 민영발전이다 이렇게 합니다. 정부보다 앞서서 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전기를 놓고 사용했던 이런 민영발전소가 되겠죠. 요즘 우리가 한참 얘기하는 뭐 이런 그 풍력이랄까 뭐 그 다음에 집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전기를 사용하는 거 있죠. 이제 저 민영으로 이거랑 뭐 비슷한 사례가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굉장히 앞서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62년도부터 바다의 제방을 말씀드려. 저 왼쪽에 까만 선인데 저게 서포 1인데 저기를 막아서 저 농경지를 사용하도록 이제 신부님이 권장을 해요. 그래서 저기에서 저거 막는 사람은 밀가루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밀가루를 줘도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게으름이 이제 되고 그다음에 더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신부님이 이 노동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자, 이 뚝을 막는 사람은 밀가루 가져간다. 얼마큼 막으면 밀가루 얼마큼 준다.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밀가루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이제 이런 이제 무료로 나눠줬던 건데 여기에 이제 무료보다는 이제 노동의 신성화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서포 1위에 이런 간척 사업은 90% 정도로 완성해 놓고 1991년도에 정부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이죠. 왜냐하면 이걸 다 막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분양, 이제 이게 이제 분할을 해주면 이게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고 서로 이권 문제가 생기고 이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이관하고 관장하게 하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약 27만 평 정도가 농토로 만들어져서 덕적 주민들이 약 4개월 정도의 식량을 증산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덕적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평야가 많지는 않아요. 산이 높으니까 평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쌀 자급률이 한 4개월,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통해서 한 4개월분의 식량을 또 증산시켰다고 하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보신 것처럼 왼쪽에는 일제시대 자료고 오른쪽 자료는 최근 자료인데 요만큼은 이제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가서 보시면 서포 1인데 벗개라고 하는 마을 밑에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큰 농토가
나와져 있고, 만약에 이 산 뒷산에서 이걸 보시면 경치가 상당히 좋은 것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덕적도 서포리 안에서만 이제 수도를, 상수도를 설치합니다. 이건 어떻게 했냐면 그 산 중턱에 우물이 나오는 데다가 물을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호수를 연결해서 비닐로 해서 이 서포 1위만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수도를 설치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수도를 틀면, 집에 수도를 틀면 이제 물이 나와서 굉장히 편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서포 1, 2에서만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산에서 이거를 작업을 하기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신학생들이 여름에 와서 무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자원봉사 했다고 이제 하십니다. 이게 서재성 어르신이 이제 그때 이거를 이제 직접 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잘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덕적 연평 사람들을 또 선발을 해서 이제 김 양식을 해서 덕적에는 약 200석, 소야도도 200석, 그 다음에 백아도도 약 100석 정도, 1000석, 2000석 이렇게 여기가 김이 상당히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김 되게 맛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김은 이제 문제가 이게 뭐냐면 개병이라고 하는 병이 좀 생겨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없어지게 되고 또 남해안에서 이제 굉장히 대량 생산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어지는데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구롭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구롭도도 북쪽에 그 자연 김들이 나요. 그러니까 김이 되게 두꺼운데 그 김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야도나 구롭도에 가서 그 가장 친한 사람에게만 이 김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하신 분들은 구롭도에 가시면 구롭도 김 좀 달라고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놀러 가서 그걸 굉장히 많이 얻어 먹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먹어본 김 중에 가장 맛있는 김 중에 하나하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는 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드렸죠. 그러면 이 서포리를 중심으로 덕적도에 이 최분도 신부와 마을 주민들이 비록 이제 종교적인 이런 이제 커뮤니티나 뭐 공동체를 이제 실현하긴 했지만 서로 협동하고 또 협동을 하고 신뢰를 통해서 마을의 어떤 새로운 그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의 거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협동해서 김양식을 한다거나 농경지를 확보한다거나 아까 그 서포 1위 뚝을 막아서 그 다음에 마을 재생 뭐 상수 시설을 한다거나 전기 뭐 발전 시설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성대골 같은데 에너지 자리 마을처럼 이런 걸 한다거나 뭐 하천 복개 공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주민 복지를 위해서 뭐예요? 바다의 별에 병원선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베드로 병원을 만들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낙도에 그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런 그 섬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됐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마을 공동체의 거의 우리나라 효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덕적도하고 인근 섬 주민들이 천주교 신자가 2,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니 45%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반 정도가 천주교 신자였다고 이제 이렇게 옹진군지에는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해지니까 최분도 신부가 1971년도에 국민훈장을 받고 그 다음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 사례를 쭉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감명을 받고 이런 거를 이렇게 마을에서 농촌이나 어촌에서 이런 걸 주민들이 스스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새마을 운동의 그 효시가 되고 새마을 운동의 동기부여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실시했던 새마을 운동은 관주도에 이제 새마을 운동 했던 거죠. 농촌 부흥 운동 했던 이런 걸 제공. 여기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분도 신부는 이제 1976년도에 덕적을 떠나서 이제 인천에 있는 송현동 성당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십니다. 여기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78년도, 79년도, 80년 중반까지 이제 계셨는데 이 송현동 성당에서 또 획기적인 일을 이제 좀 하고 계십니다. 78년도에 동일방직 똥물 이제 테러 사건이 있었죠. 여공들이 그 노조를 이제 민주노조를 이제 만들려고 합법화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구사대하고 이제 회사 사람들이 이제 똥물을 이렇게
이제 부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전부 해고했는데 그래서 이 여기 여공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이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받아주면 거기는 이제 완전히 찍히고 그랬던 거니까. 그래서 거기 갈 데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최분도 신부가 송현동 성당에서 있도록 이렇게 기거 살도록 먹고 살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던 거고. 그 다음에 웬만한 분들은 아시는데 1979년도에 이제 난민전 사건이 납니다. 그러니까 난민전 사건이 나고 이재문 씨나 몇 분들이 신양식 씨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형당하거나 돌아가시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주범이신 이제 이재문 씨가 있는데 이재문 씨가 아마 병원에서 이제 옥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뭐 징역 20년씩 살고 뭐 이제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제 최고의 이제 이런 국가보안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재문 씨 부인이 가실 데가 없고 이랬는데 83년도인가 82년도에 이 송현동 성당에 그분을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 이재문 씨의 아내 되시는 분을 거기에 이제 생활하도록 이제 이렇게 기거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원이나 그 다음에 행정이나 그 다음에 뭐 경찰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협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송현동 성당에 빨갱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유인물도 막 뿌리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신자들이 오지도 않고 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갈등도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서재송 그 회장님이 최분도 신부님을 모시고 이제 송현동 성당에 계셨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고충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눈밖에 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신 뭐 이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이제 여기 인천에 있는 삼곡 삼동 성당에 백운역 뒤에 있는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신부님 이제 사제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 삼곡 삼동 성당에 다녔을 때 이제 그 신부님을 마지막으로 뵀던 거고 이제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떠나시는 날 보니까 가방 조그만 거 하나에 청바지 딱 오실 때 청바지 입고 왔던 옷 그거 딱 입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담으로 신부님 그 저기 짐은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아 나는 원래 올 때부터 짐이 요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실 때 짐 하나 갖고 오신 거를 그대로 이렇게 떠나실 때도 한 이게 그 짐 하나 딱 들고 떠나시는 모습을 저희들은 봤는데 정말 감명받고 아 정말 존경하실 분 중에 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초에 아마 돌아가셔가지고 저희들이 미사도 하고 이래 드리고 그랬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지금도 이렇게 젊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덕적에 70년도에 최분도 신부가 떠나고 70년대 말부터는 이제 여기 80년 초부터는 이제 덕적에 그 성당이 크게 발전을 못합니다. 이거를 이제 80년대 90년대는 이 덕적도에서는 이제 감리교가 교회가 여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구럽도 핵 폐기장 반대 투쟁 할 때 가장 앞서서 싸운 분들이 바로 이제 이 감리교의 그 덕적에 계신 감리교 이제 신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덕적의 감리교는 이미 1900년 일제시대 때부터 들어와서 거기 독립운동도 하고 굉장히 이제 좋은 그 활동도 많이 하고 선진적 활동도 많이 하고 그 덕적의 이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바로 이제 감리교 신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그럼 왜 요즘 얘기하는 마을 공동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마을 공동체 중요하다 이런데 이걸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90년대 안면도하고 94년도에 그 울진에서 핵폐기장 반대 투쟁을 해서 이제 이 정부가 핵폐기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핵폐기장을 구롭도에다가 이제 선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MBC가 이제 12월 15일 날 발표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러면서 이제 덕적 주민들은 이걸 아무도 몰랐던 것들이죠. 그래서 덕적 주민들이 핵폐기장 반대투쟁이를 구성을 하고 이게 약 이 당시 덕적에 사신 분들이 한 700명 정도 되셨는데 250명 정도가 이게 반대투쟁의 이제 중심에 서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2주 후에 덕적을 본도를 중심으로 소야도, 문갑도, 울도, 배가도 이 주민들이 웬만한 데를 다 저기 하고 대거 참여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에 하고 경찰서에서 이 보고한 걸 보면 이렇게 실제로 써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반대 투쟁을 조직하고 나름대로 잘 짜여진 조직 체계를 갖추었고 마을별로 동원 체계가 탄탄하고 주민들과의 결집력도 상당히 컸다. 이렇게 해서 행정 보고를 하는 거 있는데 그 자료가 남아있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이 덕적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섬에서 이렇게 반대 투쟁을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 구성한, 이렇게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물론 안면도나 울진도 상당히 획기적이고 훌륭하긴 했지만 덕적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반대 투쟁이 만들어진 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 이런 조직들이.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지만 뭐 안면도 같은 데는 어떻게, 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뭐 도와주신 분들, 덕적도에 도와주신 분들은 서울 환경운동연합의 그 당시 김혜정 과장님과 뭐 그분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주민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꾸렸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왜 그랬냐면 그때 구럽도 핵폐기장 반대 투쟁을 보면 진리에 사고 계시는 송은호 어르신하고 서재송 그 회장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평생 동안 최분도 신부님을 모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섣보리 분이시죠. 송은호 어르신은 진리 분이고 이분은 이제 그 서포리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회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70년대 이후 80년대 90년대까지 가장 이제 그 감리교회가 활동적인 여기서 이제 박진호 장로님을 이제 해서 교회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교회가 결합해서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만들고 이분들이 성문호 어르신이나 서재성 어르신, 박진호 장로님이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분들이 위원장으로 나오셨던 거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그 당시 이제 40대였던 뭐 허선규나 김강민이나 그 다음에 뭐 유병수 목사님이나 이상길 목사님들이 이제 이걸 뒷받침해야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부 젊은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짜여진 것들이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바로 그 종교적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활동 쪽에서 마을의 지도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지도자들이 이제 그 마을 공동체 발전을 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성은호 어르신이랄까 서재성 그 어르신이랄까 박진호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제 지도자로 형성을 되고 지도자들의 권위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가장 큰 어른이 이제 어른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어른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을 책임지는 이런 것들, 그래서 마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어른이 별로 없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지역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좋은 일이 있으면 숟가락을 먼저 드는 사람, 이런 것들이 요즘에 풍토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바로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지도자들, 리더자들이, 리더가 생기고 어른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마을에 어떤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을에 위기가 닥친다 이러면 그것을 이제 물불 안 가리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결집력들이 생겼냐면 바로 아랭부처럼 인 거죠. 1994년도 12월 달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냥 그 구럽도 핵폐기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그냥 딱 선언해버리고 주민하고 사전에 한 번도 항의가 없었던 것들이죠. 이게 이제 가장 크고 이게 이제 마을 지도자들이 가장 화가 났던 거고 우리 마을을 지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전부 일어서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위원장으로 서니까 어떻게 돼요? 마을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다 되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동별로 선별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년간의 투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도 이제 환경운동 단체나 뭐 핵대위, 공대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이러면서 결국 1년간의 투쟁을 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명분은 이제 구럽도에 핵폐기 그 활성단층이 발견돼서 이제 그 핵폐기장을 포기한다고 이렇게, 뭐 명분은 그렇게 하지만 그 이제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60년 전에 덕적도라고 하는 아주 한적한 섬에서 마을 주민들과 신부님들이 그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마을의 재생과 마을의 부활을 위해서 활동했던 이런 사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발전했던 사례도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이런 민주주의적 활동을 통해서 바로 마을 지도자들이 형성된다 이것들입니다. 그럼 마을 지도자들이 그러면 뭘 하냐? 지역의 어려움이나 마을의 어려움이 오면 이게 불연히 일어나서 마을을 지키는 것이 마을 지도자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요즘에 여기저기서 많이 뭐 이렇게 논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 건 제발 그거를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뭐 일본 사례나 뭐 이런 외국 사례 이런 거 보지 말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례 보지 말고 인천만 하더라도 바로 덕적의 서포리 쪽에 마을 공동체가 이미 60년 전에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범으로 좀 삼고 교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사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